우리는 항상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요. 불필요한 지방만 빼고 필요한 근육량은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근육, 이거 하나만 키워도 삶의 질이 월등히 향상되는 거 다 아시죠? 수많은 근육 보충제 중에서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영양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사스의 치나미국 약사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알통. 알찬 근육이 팔과 허벅지에 차오르면 좋겠다 생각했고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내심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육을 만드는 보충제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부담스러운 것은 격렬한 운동을 병행해야 근육이 생긴다 해서 망설여지는데요. 가장 안전한 근육 영양제, 초보자가 고를 때 가장 추천할 만한 물질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운동하는 젊은 오빠들 뿐 아니라 운동을 즐겨 하지 않는 분들, 여성과 어르신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근육 키우는 팁을 얻으실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단백질 가루, 베타 알라닌 등등 시중에 많은 근육 보충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크레아틴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2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었고요. 또 근육량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여성과 노년층의 다양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육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근세포 에너지인 ATP는 포스페이트기가 3개 달려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 포스페이트 그룹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분해되어서 ADP가 됩니다. ADP는 에너지를 생산 못하죠. 여기서 혜성처럼 나타난 크레아틴이 이 포스페이트 그룹과 결합하여 포스포 크레아틴이 되고요. 이 포스포 크레아틴이 ADP의 포스페이트 그룹을 잽싸게 다시 붙여주어서 ATP가 재생성됩니다. 이 사이클을 타면서 근세포가 계속 ATP를 사용하여 에너지 공급을 받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크레아틴은 ATP 부스터입니다. 또 근육량을 늘려줍니다. 크레아틴은 근섬유를 형성하는 단백질 형성을 촉진하고 성장 호르몬의 일종인 IGF-1의 레벨을 올리고 또 근육의 수분 함량을 높여주어 근육량을 증가시킵니다. 6주간의 임상 테스트에서 크레아틴을 복용한 실험군은 근육량이 2kg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크레아틴은 혈중 포도당의 근육내로 유입을 도와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12주 동안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실험군은 크레아틴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비교 그룹에 비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었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의 근육세포의 95%, 뇌, 신장, 간에도 5%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크레아틴은 근육에서처럼 뇌에서도 이 포스포 크레아틴 레벨을 올려주어서 ATP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도파민 레벨을 올려주고요. 뇌 에너지를 향상시켜주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런 효능 때문에 크레아틴은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정간증, 뇌손상이나 척추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예측되고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서 크레아틴을 2주 복용한 결과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손상을 입은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상 테스트한 결과 70%의 실험군이 크레아틴 복용 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50% 그룹에서는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칼로리가 제로인 크레아틴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크레아틴은 안전하고요. 복용이 간편해요. 지난 200여 년 동안 이 크레아틴은 연구되어 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이에요. 임상 테스트 결과 건강한 성인이 5년 동안 복용해도 아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5g을 4번 나누어 복용해서 총 20g을 매일 일주일 동안 먹은 후에 3에서 5g의 유지량을 매일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우리 근육세포의 크레아틴 양이 증가하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게 불편하다 그러시면 매일매일 3에서 5g을 한 달 정도 먹어주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강화 운동을 매일 해주면서 크레아틴을 복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중요한 한 가지는요, 크레아틴이 우리 근육에 물을 많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복용하는 동안 충분한 수분을 마셔줘야 합니다. 크레아틴은 신장과 간에 나쁘다고요? 권장량만 지켜주면 신장과 간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다소 안 좋으신 분들은 크레아틴을 복용하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약물로는 신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아이부프로펜 등이 있으니까 함께 복용하지 마시고요. 커피와 같이 먹으면 크레아틴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기간 동안 크레아틴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량이 늘고 피로감이 덜하며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화 현상으로 근육세포 크레아틴 양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크레아틴이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물론 운동을 병행하시면 삶의 질과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아마 갑절로 향상될 것입니다. 캡슐 제형은 먹기가 편하지만 부영제가 들어있고 또 좀 더 비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뉴트리코스트 회사의 이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처럼 순도가 높고 물에 잘 녹는 저렴한 파우더 형태를 선호합니다. 한 스쿱당 5g이고요. 먹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많은 보디빌더들이 애용하는 제품이고 GMP 생산 수칙을 준수하는 시설에서 제조되었어요. 이제부터 저도 크레아틴을 먹으면서 제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나 바이오 해킹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